굿모닝 마켓입니다.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노동시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노동시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0.8%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도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가득하죠. 전체적으로 하락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하루 사이 8% 급등하면서 15.4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시장이 강한 노동시장에 화들짝 놀라고 뒤따라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월 노동시장부터 보시죠. 5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니까 5월에 미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가 982만 건으로 전월 대비 49만 6천 건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1천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게 올해 들어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채용 공고 비율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5.9%를 기록했는데요. 채용 공고 비율은 전체 일자리 중 채워지지 않아서 채용 공고를 낸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율이 하락했다는 건 전월 대비 일자리가 좀 많이 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노동시장이 식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직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사가 전월 대비 25만 명 증가한 401만 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면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6월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6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9만 7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훨씬 높았고요. 다우존스 예상치 22만 건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6.4%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CNBC의 설명입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보시죠. 신규 건수가 전주 대비 12,000 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해고가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ADP 고용보고서를 다시 보시면 여름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레저, 접객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정보와 제조업체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일부 섹터에서는 노동시장 열기가 둔화하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 건수 24만 8천 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뒤따랐고요. 오히려 계속 청구 건수 1만 3천 건 감소했다며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5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자발적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와 같은 것이죠. 이날 나온 고용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앞서 나온 많은 지표들이 강한 만큼 이 LPL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는 내일 나올, 현지 시간 7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금리 인상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했는데요. 댈러스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안 보인다며 추가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두 번 금리 인상은 없다던 시장도 이내 고집을 꺾은 듯한 모습인데요. CME 페드워치를 보니 7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 90%를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이후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상돼서 기준금리 상단이 5.75%에 달할 가능성도 모두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면 전일 대비 고용보고서를 확인하기 전과 후 0.25%포인트 추가 인상된 확률 더 높아진 거 보이시죠? 특히 11월에는 기준금리 상단 5.75%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연내 두 번 인상할 수 있다던 연준의 말이 드디어 시장에 닿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그럼 진짜 뜨거울까? 이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ADP 고용보고서와 보통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24만 명 증가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높은 25만 명 증가를, 시티그룹은 훨씬 낮은 17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만큼 예단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요.
신규 고용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인 시간당 임금 상승률, 또 따로 집계가 되는 자영업자 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동시장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을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분을 반납한 채 오전 8시 기준으로는 4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분위기가 좀 우울하죠. 상품시장은 어떨까요? 브렌트유는 추가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WTI는 원유 재고가 감소했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장중 5.12%를 기록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4.989%에서 현재 멈춰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